국물은 밤새도록 저 네. 아, 육수는 미리 끓여 놓으신 거고 온수기에서 밤새도록 100도씩 네. 끓이는 끓여야지 이게 네. 나지 미염 같은 거 안 쓰고도 네, 네. 자체 아. 자체 국물이 육수에서 네. 우러나는 그 간을 하신 네. 거예요? 밤새도록 끓이놔야 네. 네. 맛있지 그냥 맹물에다가 막 그냥 그렇죠. 그런 건 너무 맛없어 맞아요 그래서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고 네. 맛있더라고요 네. 네.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맛이지 네. 거기다 오뎅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고 그렇죠 아침에 아저씨가 떡을 갖고 와야지 빨리 안 가오나 떡이요? 초등학교 후문. 미남 초등학교 후문. 요 후문이거든. 네네. 그 뒤에가 학교잖아. 네, 어제 초등학교 봤어요. 미남 초등학교. 초등학교 후문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치시고 오시면 되고. 그러시면 이모님들 이 저기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철근을 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어요. 아, 2년 정도요? 네, 2년 아, 됐고. 네네. 앞전에 한 사람이 네. 31년 정도 했고. 아, 31년이요? 네. 아.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이래가 그만두고. 아, 그렇죠. 저희들은 바로 저 앞에서 식당. 아, 식당을 하시다가 네. 이제 분식집으로 이제 전향하신 거예요? 식당하고. 네. 제사 음식 같은 거 만들어주고 이바디 음식 만들어주고 네네. 그리고 맛집이었어요 우리도 아 그렇죠 네. 그분들은 얼굴은 안 알려졌고 아시는 분만 아세요 근데 되게 유명한 분도 많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가서 맛집에 갔어 네 삶아서 이물질을 빼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은 하면 돼 삶아가 해야 냄새가 안 나고 맛도 있고 깨끗하고 그렇죠 제수용품으로 나가는 거죠? 네. 아, 제사 음식으로. 이렇게. 고구마전, 동태전, 꼬치. 떡볶이도 어느 정도 간이 됐나요? 다 됐어요. 이제 된 거죠? 네, 속까지 이렇게 뭔가 그 양념도 배고 맞아요 한 시간 아 냄새도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매콤하면서 아 달달하고 아 막 침 나오네요 아 이제 마시게 됐죠
반지 튀김. 김말이 튀김. 그렇죠, 아이가. 나머지 왜 시간을 끄고 있나? 그 정도 아닐라. 시하라 그러면 그거. 지분하고 막걸리 다 먹고만. 다 먹는데 뭘? 에, 이 지금 끝냈고 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.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네. 아. 자, 이렇게 이렇게 돼요. 예. 네. 예, 그냥 이렇게 뜯어놨지. 네. 여기 쏟아진다고, 쏟아지는 거. 아. 이게 지금 찐득찐득찐득 해가지고. 그렇죠. 이게 아침에 바로 온 떡이라 서로 이게 그 찰기가 있어, 서 있죠? 손님 많이 오시죠? 네. 주중에는 많이 오지만은 주말에 많이 온다고 그러시던데. 네, 금토일에는 저 지방에서 서울서 경기도서 많이 내려옵니다. 아 그래요? 그 데이트 코스로 많이 여기 온다고 그러는데. 네. 이건 다 섞어드릴까요? 네. 네. 이렇게. 오늘도 이렇게. 종류별로 하나씩 주시고요. 튀김은 잠시만. 네, 이거 즉 종류별로 응? 올라가 지금 떡볶이를 때문에 사모님도 드세요. 내가 먹고 있어. 아.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 안 먹는 반데 우리는 네. 해먹어. 네, 이제 떡볶이도 이렇게. 떡볶이 6,000원? 아니요. 꽃이 3개. 아니. 3,000원치. 한번 계란 한 개 먹고. 계란. 하나. 또 오뎅. 오뎅 있어요. 오뎅 1,000원. 4개죠. 이게 사실은 딴 데 같으면 한 4,000원어치 먹어야 되는데 여긴 1,000원이면 해결되네. 4개니까. 맞아. 엄청 쌉니다. 찍었어요? 이렇게. 자, 이거는 남쪽으로 찍으면 되죠. 저도 먹방 한번 해봅시다. 이왕 두짜리 깔았으니까 한번 멍석 깔았으니까 뭐.